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드디어 요셉과 그 형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훨씬 더 많은 다섯 배나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투하지 않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온갖 이 곤욕을 치루다가 마침내 성공해서 드디어 복수하는 자리를 보게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요셉 이야기 전체가 물론 주인공이 마치 요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요셉 이야기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요셉 이야기를 보지 아니하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겠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 이것이 전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된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애굽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 주시는 방법이 독특해요. 근데 그것이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그룹 중에서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게 하시고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오히려 그 그룹의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이룰 때 그 먼저 택함을 받은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방법으로 결국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복 주시겠다는 그 그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도 작게 보면 야곱의 가정에 복 주시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가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먼저 애굽을 보내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히죠.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가요. 배신을 통해서 애굽에 가. 근데 결국 배신당해서 애굽 간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잊으면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야. 아, 요셉이 이렇게 용서했고 요셉이 이랬고 요셉이 이랬고 맨 요셉만. 김창희 목사처럼. 김창희 목사님 기승전 요셉이었어요. 모든 설교가. 근데 옛날엔 그랬다 치고 요즘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에서 보면 결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야곱과 그 가족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이 보이지 않으면 요셉 이야기 전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야곱과 그 가족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오게 하는데 그때 요셉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20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계속 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만 축복한 게 아닙니다. 요셉과만 함께한 게 아닙니다. 야곱과 요셉을 배신한 형들에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보냈잖아요. 그게 잊어지면 요셉 이야기 전체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도덕만 남아. 인간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뒤에 이야기도 보면 요셉의 형들의 심령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양심이 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쓰시는데 그 형들이 마지막 애굽에 가서 구원받는데 요셉을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의 심령도 새롭게 하는데 요셉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받는 순간이에요. 이 44장, 45장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44장에서 보면 그 자기 형들에게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그 환경,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쟤만 하나 없어지면 우리가 편하겠다. 이런 장면을 재현시키려고 합니다. 베냐민만 없으면, 너희 베냐민 없으면 너희들을 살 것이다. 이런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사람의 죄성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다 고상해요. 다 고상해. 어떤 특정한 환경, 적절한 조건이 주어질 때 그 죄성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좀 더 참을성이 있고 누군 참을성이 없죠.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파봐야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본성적으로는 똑같다니까요. 금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런 환경에서 잘 나타나고 누군 이런 환경에서 잘 나타나고 개성들이 각각 달라요. 요셉의 형들도 옛날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달라졌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의 양심이 시달려 왔거든. 그게 이제 드디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셉이 형들을 의도적으로 모함합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리에 운반할 수 있으면 채우고 각자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리 아귀에 넣고. 그 청년이 누굽니까? 요셉이 지목했어요. 베냐민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그러니까 다 그들이 살려고 한 양식을 받았고 돈도 도로 다 넣고 근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 청지기가 뒤쫓아가서 그들을 잡죠.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야 정말 모든 일이 잘 됐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청지기가 잡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가 가서 얘기합니다. 그 잔을 왜 가져갔느냐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들이 결단꿀이 아니라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그들은 맹세합니다. 9절에 뭐라 합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런데 10절에 청지기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마지막 확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다 해보니까 결국 12절에 그 잔이 12절에 베냐민이 자료에서 발견된지라. 의도대로 했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셉 이야기에 중요한 모티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드는 그 모티프라는 게 있어요. 뭐 소설이다 이야기가 다 그 모티프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는 주제는 아니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요셉 이야기에서는 제일 먼저 꿈이 될 수 있어요. 꿈. 꿈이 하나의 모티프예요. 요셉이 제일 먼저 두 번 자기 형들,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두 번 꾼 거. 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거, 두 개의 꿈. 바로의 두 개의 꿈. 그 꿈이 일종의 모티프가 돼서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또 다른 것은 요셉의 옷이죠. 옷. 처음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받는 대우, 아버지에게 받는 대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그 옷이 찢어집니다. 요셉의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되죠. 다시 또 옷이 벗겨집니다. 보디바 장군의 부인에게 더 나락에 떨어지죠. 다시 새롭게 옷을 입습니다. 바로가 총리의 옷을 입혀줘요. 그 옷이 모티프가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릴 때 그 요셉이 옷이 찢어집니다. 요셉 옷을 찢죠. 찢어서 아버지에게 보이잖아요. 피를 묻히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옷을 찢어요. 요셉이 없어지는 순간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슬퍼했고 이제 베냐민 문제가 돼서는 형들이 옷이 다 찢고 근데 모든 형제가 다 옷을 찢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근데 그것이 마치 이제 그 형제들끼리는 하나라는 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 자 이제는 요셉이 옷을 찢었고 야곱이 옷을 찢었고 근데 이제는 베냐민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옷을 찢어요. 요셉을 인해서 야곱이 옷을 찢은 게 있고 베냐민으로 인해서는 자기들이 전체가 옷을 찢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반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몇 번째 무릎을 꿇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요셉이 추궁을 할 때에 드디어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봅시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여기서도 보면 이미 그 형제들의 리더가 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는 형들도 있잖아요. 르우벤도 있고 레위도 있고 시므온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이제 엎드렸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15절에 어찌 그랬느냐. 또 유다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나요? 유다가 얘기해요. 유다가. 자, 우리는 정직합니다.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은 이 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16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종들이 저에게 찾아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요셉을 팔 때 생각을 하면 베냐민 탁 털고 자기들 가야 돼요. 근데 유다가 아니요, 우리까지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17절에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옛날 같으면 얼싸 좋다 하고 그들이 이 제안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18절에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유다의 말이 19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유다의 말을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유다의 말을 몇 군데 나눠 보는데, 먼저 유다가 1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릴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죄가 없잖아. 그런데 억지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있는데 유다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란 여기 이 은잔 때문에 그들이 한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군박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대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환난이 임할 때 자기 죄가 확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얘기한 바로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환난이 임할 때 꼭 한번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땠는가? 그래서 혹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난이 왜 내게 임했는지 내가 잘못해서 임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준비하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를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유다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함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아니잖아요. 그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리라. 이것이 사실은 요셉을 팔던 때하고 조건이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가 편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요셉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베냐민만 남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다가 간청을 하는데, 자, 유다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34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뭐냐면 바로 그 전에 왔을 때 요셉과 나누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지금 데려온 것은 당신이 우리 집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지 않냐? 아버지 계시냐? 뭐 형제가 있냐? 다 물어봐서 어린 형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 거짓말로 알고 나와 만나지 못하겠다, 식량도 안 주겠다 딱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 아니냐? 제일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데려오라고 당신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이전에 라는 말 있죠? 이전에 요셉이 요셉과 만났던 얘기입니다. 25절 보면 그 후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문단에 나눠준 대목이에요. 그 후에 아버지가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사오라고 할 때 베냐민 안 들어가면 우리 못 갑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이에요. 28.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곱의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자, 그 27절부터 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내 아내,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만 지 아내야. 레아나 빌하나 실바는 마누라도 아니야.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자기 자식이 아니야.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의 아내는 라헬밖에 없고 야곱의 자식도 둘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그걸 다른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나는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는 거야.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직도 이 다른 요셉의 형들 이놈들이 의심스러운 거야. 요셉을 보냈더니 그 중에서 요셉이 없어진 거고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한 것 같지 않냐 생각하는데 나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마지막 하나까지 데려가려고 하지 않느냐.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베냐민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야.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온 이유는 첫째, 당신이 데려오라 했고, 둘째, 어쩔 수 없이 데려오는데 데려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데려오면,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슬피 울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를 얘기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자 30절부터 봅시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베냐민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거야.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제 미래의 일이죠. 함께 데려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지금 유다의 생각의 초점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야. 유다의 이 생각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는데 그걸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자, 지금 유다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베냐민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다의 변화예요. 형제끼리 반복합니다.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복하는 가운데에도 형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는 이유고 이웃사랑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옆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슬퍼해. 저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슬퍼해. 저 사람이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슬퍼해.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줘야 돼. 그들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나누는데 사실은 이 이웃사랑도 근본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고 사랑하신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유다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얘를 두고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요셉을 버리는 형들처럼 행동합니다. 저게 우리보다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잖아. 질투가 나.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복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복을 받을까? 괜히 질투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은근히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는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일 것 같을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자. 이게 이웃사랑의 근간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다 아니다 그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야.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진정한 변화. 우리 삶에서 요셉을 팔던 형들에서 베냐민을 구하려는 유다로 바뀌는 것이 이 진정한 변화예요. 믿는 백성들의 변화. 그전에는 질투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유다의 말을 봐도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우리는 자식으로도 인정 않고 쟤만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33절부터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걔가 없이 내가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참으로 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불행을 내가 초래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데. 유다의 말입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삶은 그렇게 찬송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요셉을 팔아먹는데 주도했던 것도 유다였어요. 안 죽였지만 팔아먹는데 주도한 거 유다야. 자기 며느리하고 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역사를 하시고 그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드디어 이런 환경이 딱 주어졌을 때 이제는 유다는 전과는 다르게 낮아진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도 용서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던집니다. 요셉만 용서합니까? 유다도 용서해요. 요셉은 적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지. 유다는 또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사랑 못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천덕꾸러기였어요. 옛날에 그런 일 참 많았습니다. 한 남자가 부인이 둘인 경우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았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리고 나서 그분 장례 치를 때 가관이에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부인에게 난 자식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아 장례식장에서. 제가 몇 번 봤다니까요. 그게 유다와 그 형제들이었죠. 일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까 16절 봤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게 유다의 가장 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 비록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했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고 또 내가 동생 되는 요셉을 팔아먹었고 이거 끊임없이 마음속에 깊이 담겼던 죄악인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아버지조차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한 것이 근본에는 그 마음 깊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요셉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선조로 세웁니다. 근데 변화된 마음이 그래요. 모세를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할 때, 만약에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골칫덩어리 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대속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는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겠다, 그렇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모든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요셉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그 모세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유다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서 운명 공동체야. 그러니까 죽어도 살려야 돼. 결국 요셉도 자기 먼저 애굽에 온 이유를 알죠.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을 다, 나를 배신한 형들까지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용서라는 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나한테 저 사람이 잘해 못해, 잘해 못해, 그걸로 우군과 적군을 판단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판단하고, 서로 가리고 복수하고, 이게 얼마나 젖질의 삶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유다와 형제들처럼 그렇게 했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광경입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는 광경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광경입니다. 그 광경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심을 자꾸 요셉으로 이야기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뭔지를 봐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다가 바로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 유다가 바로 그래. 로마서 12장 1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고난은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은 기뻐하니 너희가 들 영적 예배하니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받아 너희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당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유다의 심령 속에서 유다에게 새로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유다에게 새로운 소원은 뭡니까? 아버지를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살려야 된다. 하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합니까? 권속. 권속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왜 가족이 되냐면 아버지가 하나니까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 아, 한 아버지 앞에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형제들과 요셉과 다를 거가 뭐가 있어요? 뭐라 해도 형제들이야. 오히려 요셉과 유다 이 형제들은요, 그냥 남보다 더 못한 관계였어요. 안 그래요? 남보다 더 못한 관계였다니까. 야곱은 오직 베냐민과 요셉만 보여.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참,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유다가.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합니다. 참된 변화.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다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에게 그렇게 홀대하는 아버지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심령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부디 하나님이 유다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러한 참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변화는요, 내 개인의 삶에서도 있지만 그건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뭘로 보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보여요. 심지어는 나와 소원한 관계, 서로 미워하는 관계, 여기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데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뿐이에요.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요셉이 그렇게 고생해서 간 길도 사실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 형들을 위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신 이유도 그 십자가를 못 박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무수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라. 우리를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다는 것 중에는 나도 들어가지만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저 사람들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참된 이웃사랑을 서로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